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알게 된 눈이 뜨이는 순간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100마디 잔소리로 안 고쳐지던 사람이, 또 본인이 그렇게 결심해도 고쳐지지 않던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의 일정 중에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지켜가 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일기를 쓰라고 그러니까 별로 영 마음이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능력을 행하여 주거나 천사의 설교를 해주거나 하면 좋을 텐데 일기를 쓰라고 하다니, 그래서 영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기를 쓰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을 아는 눈이 이렇게 뜨이게 되면서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설교를 듣고 그냥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남자 권사님이 한 6개월째 일기를 쓰시면서 늘 주님을 주목하며 사셨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중에 그분이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자기 삶의 변화를 얼마나 강하게 간증하시는지 세미나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주님이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뜨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는 것을 열어주는 참 귀한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성경인데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셨을까? 그건 정말 참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두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25절에서 28절까지 유대인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유대인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1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여기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도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때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민족의 말과 언어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어떤 선교학자는 2020년이 되면 그러면 모든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방인의 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때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은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으로 듣고 보는데, 보는 관점이 뭐 다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극적인 드라마가 하나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상상도 안 되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뒤 지금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이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실제로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곡해되기 쉬운 메시지예요. 1948년 5월 14일에 1900년 동안 그 이상 나라 잃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제 되찾게 됩니다. 이건 정말 극적인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로마서 11장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특히 미국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왠지 이스라엘은 우리 편 같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팔레스타인은 남의 편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돼야 되고 팔레스타인은 빨리 쫓겨나야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굉장한 곡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면 팔레스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단순히 이 성경의 예언 성취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회복이 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단순히 그거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동시에 기도도 하고 전도해야 하고 이스라엘 나라 편에 서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이 로마서 11장은 절대로 흥미로운 예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두고 보자. 정말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1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셨다는 기록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셨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마지막 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들을 때 반드시 그 종말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 근데 문제는 누가 택한 백성이냐 하는 거죠. 나는 택한 백성일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면 나는 택한 백성일까? 택한 백성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사람은 가지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 성찬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매주도 하고 싶고 매일도 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입니다.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두려운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메시지는 항상 기쁨 것이었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것은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나요? 여러분,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직장이나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면서 놀랍니까? 도둑같이 맞이 하나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죠? 아주 따뜻하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반갑게,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저녁을 먹으라고, 오늘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맞이하시잖아요. 늘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늘 같이 살았던 그 주님, 눈과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늘 같이 살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게. 이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재림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절대로 낯선 사람 만나듯이 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하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케스가 쓴 성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책 속에 짧은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수도자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갈망하고 그는 사막에 들어가서 정말 외롭고 고독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의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냐고, 넌 누구냐,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대답이 나오기를 여기는 두 사람도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뭐가 문제가 많구나 깨닫고 그가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수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에 갔어요. 문을 두들겼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접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이야기가 들렸어요. 여기 두 사람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문제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그러다가 그가 100세에 다시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을 두들겼어요. 거기 누구시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다급히 대답했어요. 당신이에요! 주님! 당신이라고요! 저는 당신이에요. 그랬더니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들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들은 것에 불과하지 실제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은 주님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냐? 너 누구냐?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주님 당신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다고요. 이것이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에게 질문이 와도 여러분이 나는 죽고 저는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함께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라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때와 징조를 항상 분별하고 주님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바로 그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마지막에 구원 받을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 다 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뭘 보고 알아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랑 때문에 알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도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사라져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산다면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예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외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거친 걸 봐요. 인터넷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메시지는 너무 두렵고 또 너무 어둡고 너무 염세적이고 너무 분리주의적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요 분위기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분위기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기쁨이고 감사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자고 그러면 벌써 그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모여야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 들림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그건 굉장한 미혹이에요. 진짜 주님의 정결한 신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 그 흐름은요, 인터넷에 보면 흐름이 여전히 있어요. 징조를 따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은근히 두려움 속에 몰아넣으면서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요, 전부 이 종말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부터 기뻐요. 그들은 늘 사랑하고 살았어요. 사랑이 택함받은 자의 증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제발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 완고함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건져내실 거니까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 원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다른 가지를 접붙인 것에 불과한다. 우리들은 이 유대인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이유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납니다. 22절이에요.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메시지는 결국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품어주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라. 그들을 아끼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난 2000년 동안 했으면 유대인들은 벌써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이 일은요, 뿌리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미워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할까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사람. 그것은 단적으로 설명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번 코스타 3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날 저녁에 순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게 되기를 권합니다. 그 영화 속에 고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날 폐회예배 때 무학교에 담임하시는 김창건 목사님께서 폐회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 배영규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배영규 목사님이 제주도 분이십니다. 제주 영락교회를 담임하실 때 배영규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때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창만 목사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배은규 목사님의 순교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 배은규 목사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배은규 목사님을 내가 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다 오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공부방을.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장난치고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본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공부방을 폐쇄시켰습니다. 교회 와서 떠들고 놀려면 교회 오지 마라. 근데 배은규 목사님이 청년 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저는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고집을 부리셨대요. 원칙은 원칙이다. 이러면 공부방 열어줄 수 없다.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배은규 목사님이 결국은 그렇게 순교하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면서 왜 내가 그때 그 청년을, 그 젊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청년을 내가 더 품어주고 더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했을까? 그런 아픔을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진솔한 회개가 너무 귀했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참 존경스러운 선배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어요. 속 뒤집어 놓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정말 잘 품어주고 있는가? 그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런 헌신과 사명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회개를 할지 모르잖아요. 나는 정말 정말 품어주는 자고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는 정말 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한 신부예요. 여러분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주님을 뵙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문제 없으십니까? 주님을 만나 뵐 때가 가까웠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화날 일이 있으면 괜히 화가 납니까? 화날 일을 했으니까 화가 나죠. 우리가 누구에게 뭐라고 비판하면 괜히 그러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화내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셔서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해야죠 뭐. 이러더라고요. 내일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괜찮겠냐?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만 정말 평생 지키고 살았다면 벌써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만 평생 지키고 살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젠 정신 차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영성일기 쓰면서 일어난 변화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나 몰라.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지,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오늘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다 십자가에 처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